제가 그만둔 이유요? 저는 최악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키입니다. 키키! 오늘도 저와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왜 방송국 PD를 그만뒀을끼? 생각보다 더 많이 궁금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이걸 왜 그만뒀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내 스킨 살인 세리 31살이죠. 귀엽고 깜찍하게 31살 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뭐 4에서 뭐 6년까지도 항상 끝이 정해져 있는, 끝과 새로운 시작이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타임라인을 살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어떻죠? 제가 끝을 내기 전에는 잘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진짜 신중하게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게 되잖아요. 준비 과정까지 5년을 투자했던 직업이었어요. 제 미래라고 생각했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더 진지했고 더 열정적이었고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일찍 제가 자발적으로 끝을 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굳이 막 비교하게 돼가지고 그만둔 게 뭐 잘못한 건 사실 아닌데 컴플렉스 같던 적도 있었고 뭐 약점 같아 보이기도 했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이걸 왜 그만뒀지? 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시시각각 그 이유가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 경험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좀 더 깊은 해석이 붙어지고 이런 거 더 이해하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제가 저 이것 때문에 그만뒀어요 라고 딱 선언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미 나오는 순간부터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하는데 제대로 된 기억을 제가 할 수 있을까? 현재 내가 과거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참고했던 게 제 일기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일기를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인간은 약간 망각의 동물이라서 아, 더 좋게 기억이 남으면 좋죠. 근데 아예 조금 다르게 기억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서 다시 되새긴지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도 자주 만나고 좋아하는 선배들, 동료분들,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가지고 아는 형님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막 힘을 받으면서 하는데 제가 막 무턱대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무 환경이 빡세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일축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극적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 환경에 계시는 분들께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몇 번 찍고 지우기를 또 반복하게 됐고요. 그 끝에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다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시리즈로 한번 연재를 해볼까 해요. 키키는 왜 방송국 PD를 그만뒀을끼?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이 1탄이죠? 1탄! 퇴사 메커니즘 가시죠! 처음에는 입사할 때 무슨 생각만 있겠어요? 다니고 싶은 생각만 있습니다. 다니고 싶고 기여하고 싶은 생각만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으로 힘드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회사가 어떻게 나갈 건지 걱정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시점에 와요.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면 다니기 싫은 마음이에요. 다니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자체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놀라지만 그게 굉장히 빠르게 커갑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아무리 커져봤자 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으니까 이거는 사실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냥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겠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거의 비슷하게 커질 때가 와요. 그럼 내가 깜짝 놀라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업원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준비해가지고 온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떼끼! 이러면서 그냥 그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갑자기 중무장을 합니다. 이거를 나왔을 때 네가 잃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돈, 사람들의 시선, 동료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저를 압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잃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거나 돈을 벌거나 이런 것들 막
내가 섣불리 막 아 이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다녀야 될 이유로 바뀌어서 저를 압박을 해요. 이게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다니기 싫은 마음, 그냥 그저 그냥 감정일 뿐인 이 마음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무찌르지 못합니다. 근데 감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다니기 싫은 마음도 점점 커가면서 결국에는 얘도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돼버려요. 미래를 생각한 어떤 논리적인 이유건 간에 매 순간순간들이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은 내 인생에 허용될 수 없어 해가지고 그게 그 자체가 또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켜봐요. 어쨌든 소중한 걸 얻을 수 있어도 잃을 게 있으니까 굉장히 두렵거든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톡 하는 계기가 생겨서 이러고 막 바로 그만두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걸려서 행동을 개시했어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요. 정말 입을 발발 떨면서 말하죠. 아,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상담과 상담을 통해서 회유도 하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시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가요. 저는 한 달 반 정도 계속 팀에서 일하면서 팀 MT도 가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만두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최악을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그것과는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 시리즈 다 보시면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이걸 이해하시려면 PD라는 직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시죠!